봤어요. 그 앨범 내서 참 좋겠다. 오랫동안 걸렸는데 그런 만큼 더 좋겠다.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계속 대답해왔는데요. 공식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. 저는 늘 해오던 거여서 별 감흥 없습니다.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.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에요. 이런 연장을 냈다는 것은 이 공연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뭐 축하한다 하는데 제가 아 됐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. 고맙다고는 해요. 근데 저의 어떤 마음은 이렇다는 걸 알아주세요. 그 블로그에 글 쓸 때도 꼭 써주세요. 이 영화는 앨범에서 특별히 좋지 않다. 늘 하는 걸 안다. 그리고 마지막 곡은 뭘 것 같아요? 모르시는 거예요? 대답을 싫으신 거예요? 이제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요. 아무튼 오늘 게스트는 그 전자형입니다.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형이에요. 저는 좋아도 좋다고 잘 얘기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해요. 그래서 자영이 형은 아마 모를 거예요. 제 마음. 아침부터 비 내리던 날 거리는 검게 사람들 그 사람
사이로 그대는 지나가고 내 맘은 지워가고 신발은 젖어가고 내 볼도 젖어가고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그 사이로 하나 둘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이로 그대는 지나가고 내 맘은 지워가고 신발은 젖어가고 내 볼도 젖어가고 그대는 지나가고 내 맘은 지워가고 신발은 젖어가고 내 볼도 젖어가고 감사합니다.